딱! 딱 뛰어 골! 골! 진짜 됐어요. 아, 지금도 오른쪽으로 정말 잘 열어줬고요. 네. 이정혁 선수입니다. 슈틸레비오. 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골 됩니다. 이건 골과 연결돼요. 네, 골입니다. 네. 네. 페널티 장담부터 이렇게 국행되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가 되거든요. 자, 이정혁 네. 선수가 지금은 양현범 골키퍼가 세이빙을 뜬다고 생각하고 네. 가운데로 찬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어, 됐어요. 됐어요. 슛! 바뀌었어요. 바운드가 되면서 속도가 빨라졌죠. 네. 온사이드죠. 네. 홈런으로 연결골 됩니다. 보이죠? 맞습니다. 누군가요? 이정혁이죠. 이정혁. 야, 부산이 공격 좀 뺏었네요. 야, 먼저 패스 기가 막혔고요. 3대0입니다. 3대0. 와, 이정혁 선수 지금도 바로 다이렉트로 마무리. 와, 점검 기대입니다. 네. 아쉬워. 골 아닙니까? 골이에요. 골이죠. 네. 이정혁입니다. 이정혁. 야, 아,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한지호 선수가 네. 지금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을 살려냈거든요. 그래요. 야, 지금도 이정혁 선수 잡지 않고 바로 원터치로 슈팅을 때렸는데 강력한 슈팅이 골이 됐습니다. 그게요. 원샷 업킬이고요. 조금 있습니다. 수비가 붙어 있는 숫자 보시면. 예, 붙었습니다. 에서 이정혁 선수는 수비수를 속이는 동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부천의 수비가 뒤쪽에 이인규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 예. 김규 선수의 어, 크로스. 빨리 안쪽! 박중상! 박중상! 슛! 또 안골에 집어넣고 있는 이정혁 선수입니다. 네, 이정혁 예. 선수에게 앞상을 그냥 잘 차려줬네요. 그렇네요. 한 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10% 이상은 되고 있는데요. 박준영 선수의 실수가 들어갔을 때 그 뒤에 대지를 가르는 부천의 네, 수비수가 정말 많은데 그 사이를 반통하는 패스가 있었어요. 예. 이정혁 선수가 오늘 머리도 한 골, 또 발로 한 골, 이렇게 전반 하나, 후반 하나 두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